무더위가 극심한 날에는 거리에서 사람 찾아보기도 쉽지 않은데요. 몸에 힘이 없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면 더위 먹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빈혈입니다. 빈혈은 혈액 중 산소를 운반하는 성분인 헤모글로빈이 부족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헤모글로빈은 철분과 단백질로 구성됩니다. 빈혈은 헤모글로빈 농도가 남자의 경우 데실리터당 13g 아래로 떨어질 때 나타납니다. 대부분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철결핍성 빈혈로 성인 남성의 5% 정도가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우 월경 시 흔하게 겪는데요. 남성은 만성설사, 흡수장애 증후군, 장결핵과 같은 소화기 질환 또는 위수술로 철흡수에 장애가 생긴 경우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빈혈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가벼운 정도의 빈혈은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전신 무력감, 피로, 운동 능력 저하 등의 형태로 발현됩니다. 신경 기능도 떨어져 가벼운 두통, 현기증, 주의 집중력 저하, 졸음, 기억력 감소 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몸이 붓고 입맛이 없는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요. 철결핍성 빈혈을 예방하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철분이 풍부한 식품을 잘 섭취하고 철분의 소실을 줄이면 되겠죠. 붉은 고기는 일반적으로 섭취를 권유하지 않으나 빈혈 환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철분은 채소류보다 어육류에 포함된 것이 흡수가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붉은 고기를 비롯해 간, 계란 노른자, 녹색 식물, 곡물, 건포도, 밤, 호두 등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항상 식사에 포함하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도 빈혈 환자에겐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데요. 비타민C가 철분 섭취를 촉진해주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나 채식으로 철분 함량이 적거나 철분이 아예 없는 식사를 하게 되면 예상치 못하게 철결핍성 빈혈이 올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헬스 인사이드였습니다.